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TV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레탄 폼에 관련된 제대로 된 시공 방법에 관련된 영상을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지식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을 제가 오늘 모셔봤는데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영상은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요. 쭉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달코리아 김유성 차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김장을 굉장히... 네. 이 우리가 에피소드가 있죠, 그렇죠? 원래 네. 이게 첫 촬영이 아니에요. 촬영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는데 김장을 너무 하셔서 촬영분 자체가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겨울철입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잖아요. 네. 이 추운 날씨에 이 우레탄 폼 사용 방법이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르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시공 방법과 겨울철 시공 방법이 네.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아니면은 그렇게 안 했을 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네.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우레탄 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작업 시에 중요한 거는 수분과 온도인데 그 온도가 외부 온도뿐 아니라 캔의 보관 온도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뭐 캔이 상온이면 그냥 물만 뿌려주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겨울철에는 캔도 데워줘야 되고 물도 뿌려줘야 되고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안 했을 시에는 대부분 이제 불량 시공이 된다. 맞아요. 저도 네. 이거를 오늘 지난번 실험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네. 오늘 실험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폼을 데우지 않은 영화관에 있던 폼을 그대로 쐈을 때와 데워놓은 폼을 쐈을 때의 결과 차이가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안 보이시죠?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폼, 제대로 시공했을 때 폼의 상태입니다. 굉장히 예쁜 크림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속이 꽉 차 있고 이렇게 만지면 속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화권에서 시공을 한 폼을 보게 되면 이거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품처럼, 우리 욕실 거품처럼 부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보면 표면에 이제 네. 그 전문 용어로는 글라스 버블이라고 부르는데 표면에 이제 이 유리 거품처럼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캔의 보관 온도가 이제 저온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글라스 버블 현상. 네. 네. 이렇게 되면 폼의 열 전도율은 단열과 이제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열 전도율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게 다 굳고 나면 폼이 이제 뭐 이렇게 지금도 소리 이렇게 뭐야? 부스러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소리. 네. 네. 이런 식으로 폼이 부스러지거든요. 폼이 빨리 굳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폼이 굳다가 이제 흘러내리는 현상까지 생깁니다. 맞아. 이렇게 보면 폼이 지금 영상으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옆으로 줄 이리 와요.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이게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폼 쫀쫀하게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폼이 이제 경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부풀어서 경화돼야 되는데 이제 계속 부풀기만 하고 경화는 안 되니까 좀 흘러내리는 현상까지 생기는 거죠. 아, 네. 굳질 않는구나. 영화관에서 네. 시공을 하게 되면. 네. 그리고 물을 안 뿌리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그렇죠. 물, 제대로 물을, 시공을 해야 되니까. 네, 물을 뿌리고 이제 아까 영화 한 2도, 3도 정도에서 시공한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영하 2, 3도에서도 이런 수준이면은 만약에 뭐 강원도나 굉장히 추운 날씨에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가 될 수도 있네요. 작업자들이 작업을 엄청 오래 하세요. 폼이 안 굳으니까 그렇죠. 후속 작업을 못해서 잘라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회사로 문의도 많이 오시고 왜 안 굳냐? 네. 문제 아니냐? 맞습니다. 봐봐라. 네. 겨울철에 그래서 이제 회사로 이제 문의가 엄청 많이 오세요. 작업이 안 되시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니까.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거를 데워 쓰기는 쓰시잖아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겨울철에는 데워 써야 되는 게 맞다. 근데 보통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잖아요. 우리가 바켓스 같은 데다가 맞아요. 물 담아놓고 네. 돼지꼬리 넣어가지고 네, 쉽게 얘기하면 끓여 쓰시죠. 그렇게 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돼지꼬리 히터를 쓰시다가 제가 직접 이제 겪은 사례로 말씀드리면
캔이 폭발해서 실명이 되신 분도 있고. 어떻게 근데 실명 이게 궁금한 게 네. 터질 때 네. 파편 같은 게 팍 터지면서 그게 실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그 터질 때 이제 캔의 일부가 이제 이렇게 날아가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안에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탄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부탄가스가 폭발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 엄청 위험합니다. 네. 저 옛날에 부탄가스 한번 터뜨려봤습니다. 어릴 때. 네. 생활에도 싫은데. 최근에는 이제 탈장된 그 배 쪽에 맞아서 탈장되신 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여기가 터지진 않을 거잖아요. 위아래가 터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위아래가 터집니다. 네. 보통 이제 그냥 터지진 않고 네. 이 가스 이제 이 캔도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캔 굉장히 잘 만들 네. 네. 안에서 이제 열이 가해지면 안에 이제 부피들이 팽창하기 때문에 밑에가 안전하게 한번 부풀고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부풀고 네. 위에도 부풀고 네. 그 이후에 그래도 잘 안 터져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작업자가 쓰려고 딱 잡아서 이렇게 딱 흔드는 순간 이제 터지기 때문에 그 인사사고 좀 많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서 네. 이게 이렇게 흔들면 배로 가는 거고 아니 밑에가 터질지 위에가 터질지 아 모르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네. 표정이 그리고 신축은 네. 그나마 이제 뭐 신축에서 터지 사람은 안 다치고 터지면 이제 이렇게 끌어내고 이제 시공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리모델링 현장이나 인테리어 현장은 이제 폼 쓰는 부위 바로 옆에만 보양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죠 주위 보양 안 된 부위가 다 튀어져 가지고 뭐 천장이 부서지고 뒤에 뭐 쇼파라든지 이런 데 다 튀고 그렇게 지금 폼이 얼마나 튈 거야 이렇게 완전 진짜 폭탄이잖아요. 네, 그게 완전 그냥 그 공간이 다 아작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우와. 이거를 제거한다고 해도 말끔히 제거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업자분들이 그걸 또 보상해 주는 경우도 봤거든요. 네. 아, 잘못되었다가 일이 네. 커지는 경우가 되게 많네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데워야 돼요? 뭐 우리가 실내는 보통 영하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따뜻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뭐 신축 현장에 보통 폼을 쏘는 경우는 창문 시공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냥 생바람 그대로 얻어맞는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그럼 그런 현장에서는 데워 쓰는 돼지꼬리 같은 그런 거 말고 네. 다른 게 원래 있나요? 데워 쓸 수 있는 게? 원래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출시를 했는데 네. 돼요? 네. 네. 이제 뭐야 그 이거? 우레탄 폼 보온 가방 히터백이라고 네. 이제 이렇게 돼서 나왔고요. 네. 일단 그 전기를 꼽아서 뭐 네. 원리는 전기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좌우를 두르고 있는 전기장판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좌우 이제 또 손상이 되면 안 돼서 네. 이 원래 이렇게 다 넣으려고 하다가 이제 아 외부 충격을 받거나 네 그래서 손상이 되면 안 돼서 이 중간에 이제 그 네. 동판에 열이 들어오게 돼 있고 이렇게 잠깐만요 네. 카메라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아 이 가운데 이 부분이 그럼 동판인 거예요? 열을 네. 올려주는 동판.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이 아답터 부분으로 열을 전달해서 올려주는. 네. 겨울철에는 한 영하 한 2, 3도에서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네. 그리고 영하 10도까지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때는 한 2시간 가까이 보온을 하셔야 되는데 네. 보통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우레탄 폼을 쏘기 전에 다른 것들을 세팅을 하기 때문에 현장 도착하셔서 채워놓고, 네, 채워놓고 꽂아놓고 네, 하시면 됩니다. 약간 추울 때는 한 30분만 해도 되거든요. 안에 우레탄 폼 캔은 이제 10개가 들어가고요. 네. 최대 몇 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제품은? 이 동판이 80도까지 올라가게 세팅이 돼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폼이랑 이렇게 완전 맞닿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최대 온도로 올려놓고 이제 보관해 주시면 네. 아무리 써도 그렇게 뜨거워지진 않을 거예요. 그냥 폼 딱 쏘기 좋게 한 15도 폼 자기 온도는 그 정도만 올라갈 거예요. 손 네. 넣었을 때는 좀 따뜻한 편인가요? 손 넣었을 때는 이제 훈훈하고 따뜻하고 합니다. 네. 캔커피 넣어도 되겠네. 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 오는데 캔커피 넣어가지고 홍보하시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겠네. 네. 맞네요. 이렇게 되면 안전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오, 이런 제품도 있구나. 근데 이거를 못 쓸 수도 있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가 없다거나 하면 맞아요. 이제 전기가 없다거나 네, 못 쓸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겨울용 폼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네, 윈터 폼이라고. 아, 이게 그 윈터 폼이구나. 네. 뭐가 달라요? 똑같이 생겼는데? 일단 영하 20도까지 환경에 쓸 수 있고요. 오! 추워도 이제 경화가 되는 형태고 물만 제대로 뿌려준다면 네. 정상적인 시공이 가능한 제품이다.
뭐 물을 안 뿌린다고 하더라도 일반 폼 대비 경화는 잘 될 건데 네. 그래도 작업을 빨리 하고 싶고 정상 시공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네. 물을 뿌리셔야 돼요. 네. 그렇죠. 물은 무조건 필수죠. 필수죠. 네, 무조건 뿌려야 되죠. 네. 시공 전에 뿌리고 시공하다가 한 번 더 뿌려주면 좋고 네. 다 뿌린 다음에도 물 뿌려주면 좋고. 맞습니다. 필수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폼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겨울철에도 이게 잘 굳고 잘 부풀고 하면은. 그렇지만 이제 작업자들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동절기용이 효율성이 안 나오신다고. 겨울철에도 항상 이제 데펴서 일반 폼을 사용하던 이유가 효율성 때문이라서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방을 사셔서 데워서 이제 사용을 하시고. 무슨 말이죠? 정확하게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얘를 안 쓰는 이유? 얘를 안 쓰는 이유가 아니죠? 네. 많이 쓰는 현장에서는 얘를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가성비가 약간 떨어져 공사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네. 오, 슬픈데 와다. 그렇죠. 왜냐면 그 단가가 있으니까. 네, 입찰한 폼이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단열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폼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공사 현장에. 네. 그런데 이제 큰 공사들은 이제 입찰 단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특정 제품을 쓰겠다고 해서 이제 입찰을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우레탄 폼은 이제 이렇게 가격이 높은 걸 쓰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 슬픈 현실이네요. 그러면 얼마나 비싸길래 이게 뭐 현장에서 많이 쓰는 현장에서는 네. 낙찰 단가 때문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지금 뭐 일반적인 소비자 단가는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 비싼데? 우리가 보통 뭐 고급형 폼 네. 얘도 용량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네. 70이면 맥시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네요. 네, 맥시보다는 이제 쏘면 부풀기가 네. 많이 부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는 좀 많이 작게 느껴질 거예요. 한 30% 40% 정도. 네. 많이 부풀면 일정 양을 쐈을 때 많이 부풀면은 그만큼 더 양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버려지는 부분이 많은 거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만큼 쏘니까 네. 한 70% 채우는데 네. 얘는 그거보다 제가 논단죄 그럼 사뜨지라고 있나요? 70%를 채우는데 네. 얘도 똑같이 70%를 채우면은 더 튀어나오니까 네. 버리는 부분이 많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비싼 편은 아닌 그렇게 빡빡하게 이게 운영이 되는 건가 봐요. 일단 효율적으로는 한 30% 정도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현장에서 뭐 2,000박스씩 이렇게 쓴다고 하면 2,000박스에 30% 많겠죠. 네. 그렇게 치니까 네.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근데 사실 쏴줘야 되는 환경에서는 써야 되는 제품인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국내 환경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네. 추운 데서 쏴도 보온을 한 제품이면 영상으로 올라가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아까 네. 우리 실험해봤잖아요. 이렇게. 네, 네. 이것도 추울 때 쏜 건데 영상으로 올라가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근데 국내 환경이 계속 영하에 있진 않아요.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네. 왔다리 하죠. 영상으로, 완전 한겨울 아니고서요. 네. 완전 한겨울도 위에 지방, 서울 지방은 이제 계속 영하일 때가 있는데 밑에 지방은 그래도 완전 한겨울도 거의 영상으로 올라간 날들이 많거든요. 안 올라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폼을 그래도 많이 쓰세요. 네. 그럼 이 제품이 사계절 모두 쓸 수 있는 폼인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 동절기용은 이제 동절기에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동절기에 특화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그 영상 한 15도씨 이제 외부 온도가 그렇게 올라갔을 때 쓰시면 폼이 정상일지라도 나오는 이제 압력 이런 것 때문에 탁탁탁 끊겨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불량처럼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동절기용 폼은 데우시면 안 되고 그냥 추운 상태로 써주셔야 돼요. 왜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제 추울 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제 안에 배합 포뮬레이션들이 네. 데우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데우면 탁탁탁 끊겨서 나올 거예요. 좀 묽게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고, 네. 묽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딱딱 끊어. 짜증난다! 네, 작업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탁탁 끊겨 나오면 원활하게 폼이 안 써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쁘게 써야 되는데, 네. 딱딱 끊어지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진짜 딱 겨울용으로만 써야 된다. 네. 웬만하면 그렇게 쓰는 게, 네. 정신건강에 좋을 맞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역시, 완벽한 제품은 없네요.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라서 촬영을 하긴 했지만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할 그런 영상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폼은 웬만하면 실온에서 쏴주는 게 정상적인 시공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쏴야지 정상적으로 부풀고 정상적으로 속이 채워지기 때문에 단열이나 방음의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겨울철에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을 끓여 쓰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러다가 사고가 난다. 네. 그러니 적당한 가방으로 뭐 수혈에서 나온 이런 폼 전용 가방 같은 거나 그걸로도 되겠네요. 우리 요새 온 냉장고 나오잖아요. 네. 앞전에 리뷰하셨던 맡기다 그... 아 걔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폼은 네. 눕혀서 보관하면 안 되니까. 아 맞습니다. 네. 세워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 네. 어디 너 지금 줄 좀 없나? 얘 높이 어떻게 돼요? 높이 한번 재보고 싶네. 자 폼의 높이가 330mm이기 때문에 330mm 이상 깊이 되는 그런 온냉장고는 한 40도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넣어놓고 쓰면 괜찮겠네요. 그거는 네. 안에 보온 효과도 되게 좋기 때문에 네.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터질 일도 없고 한 30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30도 정도 네.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네. 만약에 그런 상황도 할 수가 없다. 내가 그 냉장고가 없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동절기용 폼을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시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네, 그 물을 뿌려서 그나마 이렇게 된 거지. 네. 안 뿌린 것들은 더 많이 흘렀을 거고 약간 보기에는 액체 상태로 굳는 느낌이 와서 이렇게 부서지는 것보다는 걔들은 다 깨지는 것처럼 엄청 좀 심할 거예요. 네. 우리 그런 느낌? 햇빛에 오래된 삭은 스펀지가 손만 이렇게 대도 가루 날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네. 그렇게 시공하면 절대로 안 되겠네요. 안 되는데 일단은 시공이 되고 나면 눈 안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알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네. 집에 우풍이 심하고 그런 이유는 그런 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저희도 옛날 집들은 다 우풍이 심했는데 그때는 사실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지식 같은 게 없던 환경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얘기하자면 국내 네. 작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은 우레탄 폼이 삭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시공된 것들이 이제 겉에만 시공을 하고 안 그러면 물을 안 뿌려주고 시공해서 안까지 안 차서 제품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집을 다시 뜯으면 실리콘을 뜯으면 우레탄 폼이 이제 딸려 나오고 뭐 석고보드를 뜯으면 우레탄 폼 이제 단열재 쏘한 게 딸려 나오는데 안에가 다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안에가. 곰보처럼. 그냥 우레탄 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자들 생각은 아 우레탄 폼은 삭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물을 안 뿌리고 시공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알죠. 이게 네. 물을 안 뿌리고 만약에 심지어 건조하기까지 하다 그러면은 쪼그라드니까. 네. 그렇죠. 물은 필수로 뿌리는 걸로. 네. 그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 아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네. 눈으로 이런 결과를 봤기 때문에 뭐 아이스크림이야 뭐야 이렇게 결과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볼 때는 팝콘 형태로 된 게 가장 이제 좋은 품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또 뭐야? 위에서 봤을 때, 되는데. 네, 일자로 봤을 때 팝콘 형태로 생긴 것들. 네, 네, 약간 이렇게 좀 올록볼록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록볼록한 네네. 것들. 네, 네, 이게 차다 못해 삐져 나오니까. 네,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참 맨들이하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철물점 TV였고요. 네, 저는 수달코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나눔 이벤트를 준비를 하셨다고. 네. 네. 저희 그 수달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 이제 우레탄 폼 건 다섯 개랑 봤는데 네. 이거 옛날에 저희 실시간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한국에서 안 팔아요, 이거. 아, 요거는 파는 건데. 아, 파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한 네. 소비자가 한 8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부드러워. 오, 되게 부드럽네요. 우레탄 폼 50분에게 한 개씩 네. 네,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 보온 가방 네, 보온 가방은 네 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네, 준비했습니다. 네. 보온 가방 하나 네. 이거 15만 원 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 폼건 바로 한 100만 원 가까이 되겠네. 네. 아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에 이런 기회까지 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긴장이 안 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